서민을 위한 대통령, 고통받은 사람을 위한 대통령,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젊은이를 위한 대통령이 나왔다고 여러분은 박수하고 환호하시길 바랍니다. 사랑하고 살았다 이런 것을 제가 소중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섭리를 거역하지 않았다. 또 그것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. 적어도 승부를 걸어야 되는 성공의 과정에서는 투자를 하려거든 확실히 합니다. 저는 제 인생을 걸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왔습니다. 적극적으로 투자했습니다. 가장 확실하게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. 저는 저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는 방향으로 동참하면서 저를 바꿨다. 신뢰가 먼저냐 민주주의가 먼저냐? 신뢰가 먼저입니다.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.